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이 빛 되신 예수님의 그 빛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1월 중순쯤에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우리 목사님들 밴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설렁탕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설렁탕 집의 네온 사인에 얽혀 있는 한 에피소드를 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거기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목사님이 도착하고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나 그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집이 안 보여. 설렁탕 집이 안 보여. 아니야, 그 분명히 여기 있어. 설렁탕 집 있다니까. 아니야, 거긴 탕수육 집이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설렁탕 집 맞아. 저녁에 나가보니까요, 네온 사인이 이제 세로로 써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설렁탕 수육. 설렁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수육. 기가 막히죠. 아, 제가 그걸 보니까 낮에는 다 보이는데 밤에 불이 꺼지면 진짜 그렇게 보이겠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웃으면서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두우면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요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뱅뱅 방황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린 지난번 요한복음 8장을 다룰 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둠 중에서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했더니 죄 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돌을 내려두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 이야기고요. 그 이어서 나온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하고 죄 속에 방황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 어두운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더 배경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절기는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배경의 장소는 성전, 그 중에서도 헌금교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헌금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초막절을 내내 비추는 큰 어떤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초막절 절기는 끝났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 비추었던 그곳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두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에요.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셨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어떤 빛이죠? 광야에 어떤 빛이 있었습니까? 밤에 불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간 행군했던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1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밤에도 움직였어요. 근데 밤에는 어둡단 말이죠. 어떻게 밤에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앞길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행군했다라는 이 부분이 참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어둠길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우리 내일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 앞길 한 발자국 앞에 돌이 있을지 뭐 강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던지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안수기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거로 예상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기도받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슬픔, 막막함, 갈등, 낮은 자존감, 취업. 하나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묘사하는 것 같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막막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주님, 광야에서 밤길을 홀로 걸어가는 듯합니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사막의 전갈과 불뱀이 저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뚫고 나아가려면 빛이 없이는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빛이 있을 때에만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또한 빛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기도 하나님의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비춰주었던 빛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한 그 빛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불기둥의 위치는 우리의 뒤가 아니고 우리의 항상 앞에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성전을 환히 비추었던 그 촛대 앞에서 바로 그 헌금기가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빛이 그 불기둥 그 빛이 바로 나였다라고 나는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 증언해 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상태죠?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은 했지만 실상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이 영적 무지가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 타는데 자신은 자유롭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 그런데 행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의 입구에 있는데 그곳이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지옥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평안을 느낍니다.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했던지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지금 이 상태로라면 과연 여러분들은요 빛이신 주님을 매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대로 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진단대로 너희는 죄 중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혹시 아닌지요? 24절에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것으로 그 죄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그렇게 나를 보고도 나를 내 눈앞에서 보고도 부정한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어요. 사탄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유혹할 때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사탄이 인용했던 거는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말씀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죄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죄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또한 반복적으로 하시는데요 뭐냐면 내가 곧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24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라는 표현을 하시죠.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곧 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해라.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왜 하나님이 나는 나다, 옛날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고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을 가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는데요 나중에 야훼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요 그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나는 알파고 오메가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다.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음과 마지막인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라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의 일을 버리죠. 어둠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성 때문에, 비추는 빛의 속성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다 끄면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여기 불이 다 꺼지면 아마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빛을 비추면요 각각의 얼굴이 다 다르죠.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직 빛을 비출 때에만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끊어버립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붕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17세 이하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기록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냐, 이런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울음, 통곡과 거꾸러짐과 울음을 주체하지 못해 내내 우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추임 받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선포합니다. 이 에드워즈의 설교는 그냥 원고를 읽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아이컨택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고를 읽는데도 사람들이요 그 빛이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다 못해 비명 소리를 막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게 빛으로 비추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요 어떤 분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 받으러 나오셨어요. 너무 애통하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 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사랑하는 딸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딸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빛을 비추임 받았을 때 내적으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빛이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어둠의 일을 끊었느냐, 더 이상 나는 죄에 묶여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23절에 그 다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져야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빛된 자녀들의 특징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구절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선을 행하고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되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는 반대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베풀며 또한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둘 중에 열매 중에 어느 쪽이 강하십니까? 여러분 거짓이 있으십니까? 속이고자 합니까? 무엇인가 자꾸 포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의 열매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자꾸 어둠에 들어가고려 하는 그 속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속임수 아니에요? 거짓 아닙니까? 배우자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파트너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비추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 있었던 또한 어둠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환히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존 웨슬리가 속회보다 더 작은 이 밴드 한 3, 4명 모이는 밴드 모임에서 매주 나누라고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난 모임 이후에 받은 유혹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를 짓진 않았지만 지을 뻔했던 유혹, 생각으로 다가왔던 유혹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냐, 탐욕이냐, 음욕이냐, 거짓이냐, 뭐냐는 거예요. 교만의 유혹은 아닌가.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오픈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나눌 때 더 이상 마귀는 그거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짓게 유혹하는 걸 알고 있네? 물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받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희 집에 사시는 그분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다 압니다. 제가 말하는 메시지가 다른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단 하나만 생각해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정말 다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막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 가지고 부대끼는 거죠. 주여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과정을 아내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참 아빠 애쓴다 정말. 아유, 아빠 정말 힘쓰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부터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그 순종의 열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나눌 때에 또 말씀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누잖아요. 나중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진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그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거나 그냥 종교생활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어릴 적에 과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3박 4일간 여수에서. 예수동행, 여수동행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었죠. 여수밤바다, 예수밤바다 뭐 이렇게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 최열 목사님께서 어쨌든 그 팀에서 아름다운 자연도 있었지만 더 귀한 것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교육부를 섬기신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그분은 자랐습니다. 근데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공무원이셨는데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과로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게 아빠를 빼앗아 가신 분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신 분이에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하나님은 생각하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어두운 생각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빠를 일찍 데려가 줄 수 있는가. 근데 다행인 것은 아빠가 워낙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를 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만 빼고? 그 목사님만 빼고. 왜 못 만났을까요? 그 어둠의 생각. 하나님은 좋은 걸 다 빼앗아가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아빠도 빼앗아 가시더니 오늘 만나주시지도 않네요. 그러면서 막 왜 그러셨냐고 막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음성이 들리죠.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뭐 내와 너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미안하다. 근데 그 말에 마음이 확 녹아졌어요. 그 미안하다는 음성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을 또한 듣고 한참을 울다가 정신이 차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도 나처럼 슬프지 않으셨을까? 아니, 나보다 더 슬펐겠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때문에 날 위해 보내셨고 죽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그냥 들더랍니다. 순간 억울하고 슬펐던 기도가 싹 가시고 하나님 저도 미안해요. 저도 죄송해요.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구나. 내게 좋은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깨달은 거죠. 그분이 가졌던 어둠 속 편견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과 무지를 밝히 드러내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의 역사가 열방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2018년, 2019년에 IT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IT는요 전 세계 중에 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참 고아들이 많아요. 왜 고아들이 많냐면 아빠가 애를 낳고, 아빠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되게 고아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부모님도 버린 애야. 나는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 그렇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어둠 속에 살아가요. 이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도둑질, 뭐 강도질, 아니면 뭐 마약, 담배, 여자아이들은 몸을 팔며 삽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아, 인생은 원래 이렇게 어둡게 어두운지도 모르고 원래 이게 맞는 줄로 생각할 테니까 이게 어두운 건지도 모를 거예요. 뭐 빛을 알아야 어둠인지 알죠. 그냥 그게 인생이구나라고 살아갑니다. 201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연합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김승돈 평신도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첫 마음은 한 3, 4명 고아만 잘 돌봐야지 라고 갔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봉제 메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자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날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고아원을 차려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니까요, 복음이 들어가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요, 그 아이들의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뭐냐면 원래 갱단에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들의 꿈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거. 어떤 아이는요 나와서 저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대요. IT의 부패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IT의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뭐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태권도 사범이 되겠다는 거예요. 태권도 선교를 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님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의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뿌듯하게 딱 나와서 다 기도도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컸어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 빛이 비추니까 그냥 내 뭐 이런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빛을 보니까 어둠이 있는 걸 알았고 더 이상 어둠 속에 살 수 없음을 그들이 안 것이죠. 무아들리라고 하는 고아원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와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내년에 다시 만나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아들리 아이가 생각이 나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보내주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IT에 있는 아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면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방황하며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의 일에, 죄의 일에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빛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어두운 인생길이 아니라 빛 대신 불기둥 대신 주님만을 따라감으로써 다시는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기 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을 옆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이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된 일들, 어둠 속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써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